드디어 육퇴했다. 그게. 터프. 아. 사랑 벌써 11개월 됐는데. 아, 그때 유모차 샀던 게 언제 같은데. 아, 사랑 임신했을 때 유모차 사러 백화점 갔다가 우리가 보러 간 유모차들 다 탈락하고. 너무 비싸거나?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좀 별로거나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정말 가벼워 보이는 유모차가 있길래 딱 만져봤는데 막 핸들링이 거의 뭐 독일차처럼 돌아가고 옆에가 막 너무 날렵하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전체 바디가 카본이었어. 내가 완전히 깜짝 놀랐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가격이 완전 내가 봤던 거에 절반 가격이요. 너무 합리적이었어서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이벡스. 제가 정말 이제 애용하면서 이제 쓰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내랑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이 광고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사용해보지 않거나 잘 모르겠으면 사실 거절을 많이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광고를 제안해 주셨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케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고 선물하시거나 사용할 때 후회 없는 정말 만족할 수 있다. 친오빠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도련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하면은 선물해 줄 것 같다는 얘기를 정말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사용을 해보면서 팔을 넣을 때 끈을 막 관리하기가 굉장히 정신없고 좀 힘들어요. 근데 카시트를 처음에 딱 써봤는데 옆에 섬세하게 자석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는 걸 옆에다가 살짝 붙여놓고 팔을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진짜 감동했었고 딱 만져봤을 때 재질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특히 우리나라 버전에 탈부착이 가능한 선 캐노피가 있거든요. 이게 햇살 가림막을 따로 설치를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서 따로 내 차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 360도 회전형 카시트를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라는 걸 알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생소한 문화였대요. 그래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고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도전 정신에 감동했던 기억도 나고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유모차는 5.9kg라는 너무너무너무 가벼운 유모차였는데 제가 손목이 진짜 얇거든요.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근데 저도 너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유모차여서 진짜 대만족했고 디자인, 색감, 그리고 수납 공간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 그래가지고 장보고 올 때 이제 다 거기 대다 놓고 내가 편하지. 남편분들의 체력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저희가 애정하는 사이벡스라는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무엇인가요? 사이벡스 레모 아기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더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명장입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레모 아기 의자는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피곤한 엄마 아빠들을 위한 최적화된 아기 의자라고 느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아기체어인데 핑크색 컬러가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 하이체어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편하고 예쁘다. 옆태가 진짜 예쁘게 빠졌거든요. 정말 집의 분위기를 업시켜줘요. 굉장히 이번 새로 나온 화이트 컬러인데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화이트, 그레이, 블랙, 블루, 핑크 이거 다섯 개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 봤는데 정말 색상을 잘 뺐고요. 어느 가구에 같이 주어도 정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톤도 맞춰서 나온 신제품. 이유식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혹은 네 번씩 이 주변을 다 깨끗이 닦아야 돼요. 특히 식판에는 점점 막 던지고 날리기 때문에 근데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막 힘들지가 않아 이걸 닦는 게. 자 보시면 꾹 눌러주고 당기면 끝! 진짜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깰 때도 그냥 이 라인에 맞춰서 끝! 이게 너무 좋았어요. 누르면 이렇게 쏙 빠지고 진짜 한 손으로도 빠져요. 쏙 넣어주고
쫙 올려주면 아주 안정감 있게 고정이 되지.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야. 최고. 이 등 라인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S 라인으로 이제 부록져 있습니다. 아기들이 척추가 이제 고정적이지 않은데 인체공학적으로 아이들의 허리를 튼튼하게 이제 지지할 수 있도록 S라인으로 좀 디자인했다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사랑이를 이제 이웃을 먹여보면 아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이런 사이즈 같은 것도 연구가 많이 된 것 같, 많이 됐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진짜 제일 장점. 한 손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 손으로 발판 움직입니다. 여기 밑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 당기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데 걸면 됩니다. 이게 미세하게 한 손으로 13단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 딱 놔주면 고정이 돼요. 아주 견고해요. 0세부터 99세까지 저희 엄마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의자고요. 정말 활용성 정말 좋습니다. 이게 4인1 구성 제품인데요. 베이비 바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겉도 되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힘을 진짜 세게 줘도 오 그러네? 안 움직여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오늘 정말 쓰면서 반한 셀렉스 네모 하이체어를 소개해드려봤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자로서 이런 설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고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잘 만들어서 아기 의자가 이거 이상으로 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을까. 너무 극찬인데? 아, 근데 나, 극찬이네. 근데 진짜 극찬. 저는 진짜 자신감 있게 극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제품을 조립도 해봤고 써봤기 때문에 그 단점들 다 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여러분 저희가 사이엑스 브랜드 제품을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이유식 의자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 절충용 유모차 구매를 또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작으로 8월 14일날 단 하루 사이엑스랑 이런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구매할 품목들이 되게 많잖아. 저희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느껴봤잖아요. 8월 14일날 저희가 사이벡스와 첫사랑에 빠진 절충형 유모차 멜리오 카본 그리고 360도 회전형 베스트셀러 제로 나카시트 그리고 사이벡스 레모 하이체어까지 총 3가지 품목을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4일이고요 저희가 약속받은 거는 일부 제품은 이때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최저가 보여드릴 수 있고 진짜 출산 앞두시는 예비 부모님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한번 보시고 진짜인지 아닌지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셔도 되니까 저희가 지금 밑에 댓글에 라이브 링크 좀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그때 관심 갖고 알림 가셨다가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가득 보내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